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6 플러스는 니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 트립 어드바이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3월 2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미국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중국의 은보가미 위원장이 선진국 주식시장의 버블을 지적하면서 유동성 흡수를 시사한 내용과 함께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란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0.42% 하락했고요. S&P 500은 0.81%, 나스닥은 1.6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1.9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섹터 중에는 11개 섹터 중에 1개 섹터를 제외하고 10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소재가 0.58%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상승한 섹터를 기록했고요. IT가 1.6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경기소비재가 1.27%,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71%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님 스탑 중에는 로켓컴퍼니라는 업체가 71.19%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담보대출 업체인데요. 레딧에서 또 한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급등했고요. 반면에 게임스탑, 코스, 블랙베리, AMC 등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전일에 비해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미디어 업체인 팍스 코퍼레이션이 9%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매 데이터 업체인 닐슨 홀딩스,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자동차 업체인 포드 모터,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금광 업체인 뉴먼트,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가스 샌즈, 자동차 업체인 제네럴 모터스,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가 7.9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소매유통 업체인 타겟,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임,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통합 전력관리 반도체 업체인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NOV, 그리고 뱅킹 서비스 업체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빅6 중 먼저 애플은 2.09%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3%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1.64% 하락했고 알파벳이 0.25%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이 2.23%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4.45%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웨드부시가 올해 전기차 업종 주가는 40에서 50% 정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수혜주로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모터를 가장 수혜주로 뽑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GM과 포드가 랭크되었습니다. 이들 빅6의 동향도 살펴보면 마감후 동향은 애플이 0.05% 상승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27%, 아마존닷컴이 0.06% 상승 중입니다. 알파벳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페이스북은 0.15%, 테슬라는 0.42% 각각 상승 중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미디어 업체인 팍스 코퍼레이션은 오늘 9.0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FOXA이고요. TV 시청자 수가 가장 많은 오후 8시에서 11시, 이제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동시간대 뉴스 프로그램 중에서 동사의 뉴스 프로그램이 2월에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9% 넘게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전일 동사의 뉴스 팟캐스트에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한 스포츠 배팅 웹사이트인 펜듀얼의 지분 매입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동종업체인 마이아컴 CBS가 2.37%, 그리고 디스커버리가 1.82%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스 코퍼레이션은 장마감 후에도 0.55%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는 이날 7.9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ENPH이고요. 지난주에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6개월간 주가는 136% 급등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6%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 판매가 중국에서 1월 대비 2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전기차 업체 주가와 함께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업체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썬파워가 7.96% 하락했고요. 솔라이치가 5.31%, 그리고 플러그파워가 7.01% 동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페이즈 에너지는 장마감 후에도 0.25% 추가 하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업체인 니오가 오늘 13%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NIO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60% 개선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적이 혼조세를 보인 것인데요. 또한 이에 따라서 전일 애프터마켓에서는 4% 이상 하락했고 오늘 장전시장에서도 5%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 전망치 역시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2월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중국의 전기자동차 동종업체인 샤오펑이 11.27% 하락했고요. 리오터가 8.2%, 그리고 캔디 테크놀로지가 3.5%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니오는 장마감 후에는 0.99% 반등 중입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오늘 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ZM이고요. 니오와 마찬가지로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9% 급등했고 EPS도 713% 급증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인데요. 2022 회계연도 가이던스 역시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과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높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일 애프터마켓에서도 8% 넘게 상승했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7%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시장이 시작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최근 1년간 290% 상승했고 최근 6개월간은 1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급등했던 종목들이죠. 핀두어도어가 오늘 5.71% 하락했고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4.72% 하락했습니다. 옥타도 3.98% 하락했고요. 최근 존슨앤존슨 등 백신에 대한 공급과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더나도 오늘 6.7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는 장마감 후에는 0.08%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온라인 여행 업체인 트립 어드바이저가 오늘 6.67% 상승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TRIP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티가 동사가 준비 중인
연간 99달러 지불하는 신규 구독 서비스가 구독자 1천만 명 그리고 10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29달러에서 62달러로 큰 폭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6% 넘게 상승했고요. 이날 동종업체인 트립닷컴 그룹은 0.05% 상승했고 부킹홀딩스는 1.65% 하락했습니다. 또한 익스피디아 그룹도 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맥쿼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크루즈 업체들 카니발이 4.87% 상승했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4.46% 상승했으며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도 2.4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라스베가스 샌즈가 3.02% 상승했고요. 위닝 리조트가 0.92% 그리고 호텔 체인 업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0.32% 상승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도 1.23% 상승했고 델타항공도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장마감 후에도 0.11%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도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베네크 벡터스 러시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RSX이고요. 1.32%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된 28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7년 4월 베네크가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16억 1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가즈프롬 PJSC라는 업체입니다. 러시아의 종합에너지 업체이고요. 전체 비중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08% 상승 중이고요. 다음으로 커머더티에 투자하는 ETF 중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 글로벌 X 우라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RA이고요. 5.23%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29개의 우라늄 채굴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0년 11월 글로벌 X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4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카메오로 2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 업체 중 하나이고요. URA는 장마감 후에 0.16%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연가스에 투자하는 ETF가 오늘 2.6% 상승했습니다. United States Natural Gas Fund ETF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NG입니다. 천연가스 근월물 선물과 천연가스 수압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7년 4월 US Commodity Fund가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3억 2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현재 천연가스 선물에 전체 운용자산의 48.89%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